안녕하세요. 닉스트베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계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좀뭐 이거 보시는 분이 야 이거 멍청한 실수 이렇게 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술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실수는 어느 부서의 실수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뭐,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이제 어느 부서의 실수인지는, 이제, 뭐, 제가,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세스도 하지만, 파이핑도 하고, 인스트루먼테이션도 하고, 뭐, 견적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쎄요 뭐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EPC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EPC 때는 딱 스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스콥 아니야 해가지고 하면은 내 스콥이 아니면은 다른 부서 실수겠죠. 근데 저는 좀다 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제일 실수인 거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회사마다 또그 스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페트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뭐 코즈 앤 이펙트 차트를 인스트루먼테이션 팀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팀에서 다 하거든요. 제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라인 리스트도 뭐 처음에 그 초반 작업을 뭐 파이빙 팀에서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프로세스 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라인 넘버를 프로세스 팀에서 어사인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뭐좀 회사마다 다른데 그래서 좀 약간 이 실수는 어느 부서 실수다라고 딱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살짝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냥 다 하는데 EPC에 있는 분들은 이거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는데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딱 이게 어느 부서의 실수다라고 하기는 완전히 뭐 이제 스콥이 누가 보더라도 딱 나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좀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딱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공부하나, 어떻게 이퀘션 같은 거를 공부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무조건 알아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퀘션 찾아내고, 뭐, 네이버에서는 거의 없죠. 네이버는 거의 없으니까 구글링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공부 이제 구글링 하면 내추럴 가스 프로세싱 이런 그 원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링 하면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책의 어떤 발췌분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이 페이지가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야. 근데 내가 필요한 부분은 딱뭐이한 페이지야. 그럼 저는 구매를 합니다, 그냥. 저는 구매를 해요. 왜 나는 궁금한 거못 찾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합니다. 이 내가 이 100페이지 중에 이건 제가 산 거거든요. 이게 893페이지 거든요. 893페이지 짜린데 여기 이제 제가 산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이것도 가격도 비싸요. 막 몇십만 원 하는데 800몇 페이지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뭐 5페이지야. 그래도 전 삽니다. 그냥. 그냥 구매해요. 왜? 난 너무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은 공부 못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응?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어떻게 이제 공부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공부는 이제는 엔지니어링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뭐 스펙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스펙도 디테일한 계산 이퀘션은 안 나와 있는 스펙도 많으니까 자기가 구글링하고 구글링 한게 돈을 내래? 그럼 돈 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저는 하고 있어요. 돈뭐뭐뭐 아깝지 않게 뭐 20만 원이라도 그냥 삽니다. 그냥 외국 사이트에서 그 이북으로 그냥 막 공부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말했죠. 그냥 목표 없이 아 나는 그래 뭐 디스틸레이션 타워에 대해서 쭉 공부해 봐야지. 이거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 공부예요. 토익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 어떤 목표가 딱 있어요. 디스틸레이션 칼럼에서도 어느 부분이야? 뭐, 그 스티핑 칼럼이냐? 어떤 칼럼이냐? 그리고 나는 스트럭처 패킹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잡고 그 발췌독을 하는 게 머리에 썩 남지. 아, 나는
디스틸레이션, 그냥 디스틸레이션도 얼마나 많은 유체가 있겠습니까 안에. 나는 뭐 크루드 중에서도 C 몇부터 몇 가지를 뭐 하는 거, D 부탄 뭐 이런 딱그딱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평범하게 제너럴하게 그냥 한번 그냥 해보자, 이거는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기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문제를 먼저 자기가 맞닥뜨리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게 만약에 책이다 그럼 저는 그냥 사서 108, 800페이지라도, 800페이지 중에 내가 4페이지만 필요해. 근데 4페이지가 공개가 안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지. 아이씨 몰라, 그냥 벤더가 개런티 하라고 냅둬 라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래 난 4페이지라도 그냥 이거를 구매를 하고 그걸 알아내야 되겠어 하고 알아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냐. 서서히 길었는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버킷 커버 플레이트인데, 요거 실수는 프로세스랑 메케니컬 실수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제 파이핑은 아니죠. 왜냐면 베셀 안에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거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 프로세스가 정확한 제가 했던 그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너무 이제 그 실수를 오픈하지 못하니까 좀 프로세스를 좀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넷 파이프예요. 인넷 파이프에 이제 3페이스로 오는 거예요. 파이프 안에 가스랑 오일이랑 워터가 섞여가지고 이 베셀 오면 베셀에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 위로는 가스가 나가겠죠. 가스가 나가고 이 밑으로는, 이 파란색은 워터입니다. 워터가 나가겠고, 이 버켓이 있어서 버켓 검은색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컨덴세이트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워터가 오일보다 덴스티가 무거우니까 밑에 깔리겠죠. 그리고 오일은 덴스티가 가벼우니까 위에 뜨고, 그리고 이게 섞이지 않으니까 그 물은 극성이고 오일은 무극성이니까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를 형성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버킷 안으로 해가지고 요게 요렇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버플로 해가지고 이 기름이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실수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볼게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 이제 요걸 보고 야 이게 왜 프로세스 실수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EPC에서는 이걸 체크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뭐제 말하고 그렇지만 좀 약간 디테일하고 관심 있고 유능한 엔지니어라면은 요거 디그 메케니컬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럼 요 베셀을 위에서 본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위에서 본 화면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파이프고, 파이프가 이렇게 꽂히고 여기서 이제 오고, 요게 이제 버킷 부분을 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게 이해가 안갈것 같은데, 요 부분을 요 옆에서 본 걸로 하면은 요게 이제 버킷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버킷 커버 플레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꽂히겠죠. 이렇게 꽂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스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가스는 올라가고, 이제 기름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기름 떨어지고, 기름 아래로 떨어지겠죠. 기름 떨어지고 워터 떨어지고, 워터가 이제 이렇게 같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워터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요게 그 워터가 뭐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 버킷을 쇽 피할 수가 없겠죠. 이제 액추얼하게 보면은 이워 기름이 여기 밑으로 커버 플레이트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요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밑으로, 아이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워터도 마찬가지로, 워터로 망가쳐 여기로 이제 한번 튕기겠죠. 커버 플레이트에. 그래서 이제 커버 플레이트가 왜 있냐면은, 여기서 온 게스트들이 그 워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커버 플레이트로 탁 막아주는 겁니다. 위에를, 여기로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오일만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커버 플레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요 커버 플레이트도 만약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안 걸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커버 플레이트가 없어요. 없으면 이제 이것도 큰 에러죠. 큰 에러인데, 뭐 요거는 요거 정도까지는 뭐 일어나지 않은 실수라고 보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름이 이렇게 쌓이겠죠.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커버 플레이트를 또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요게 이제 베셀 벽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웰딩이 돼 있는 거예요. 요 웰딩이 돼 있어. 웰딩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볼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볼트가 플레이트에 이렇게 쏙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볼트 여기도 이제 용접을 하고, 그래서 요 커버 플레이트 있잖아요. 요 커버 플레이트, 요게 이제 커버 플레이트잖아요. 요거는 이제 리무버블입니다. 요거는 조립을 해야 돼. 뭐 이제 그 웰딩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웰딩 하면은 좋죠. 웰딩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커버 플레이트로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쏙 끼는 겁니다. 이렇게 쏙 껴가지고 쏙 끼면 이렇게 되겠죠. 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너트 있잖아, 너트를 뚜로로로 해가지고 띡 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픽스가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 커버 플레이트가 잘못됐습니다. 뭔가가. 찾으셨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디가 잘못됐냐면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제 실제로 있던 실수인데, 요 커버 플레이트가 이게 서포트 플레이트고, 요게 커버 플레이트죠. 이게 커버 플레이트가 요거보다 위로가 있죠. 위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워터가 이 벽을 타고 여기 사이로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워터가. 자, 이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거는 현장 경험이 없으면은 알기 힘든 거예요. 여기가 실링이 충분히 안 돼. 왜냐면 뭐 여기다 그 가스켓을 쓰면 좋겠지만 가스켓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가스켓을 쓴다고 해도 오랜 시 이게 실링이 잘안 되면은 이렇게 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기름만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여기 이렇게 있고 워터만 써야 되는데, 아까 기름만 써야 되는데 워터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워터가 여기 밑에 들어가 보는 거. 이건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야.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게 되겠어요? 이게 베셀 벽이에요. 아이고, 안 나오냐, 왜? 이게 베셀 벽이면은, 이게 이제 서포트예요. 이게 서포트. 그러니까 이 서포트,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위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볼트가 쏙쏙 나와 있어가지고 커버 플레이트를 이 위에다가 싹 끼는 거죠. 커버 플레이트가 이제 커버 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겠죠. 커버 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겠죠. 갖고 이 위에다가 여기다 딱 씌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요 커버 플레이트를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꼈잖아요. 위에다 끼면 안 돼요. 이 밑에다 끼게끔 해야 돼요. 요거를. 요거를 요 밑에다가 커버플러 밑에다가 이렇게, 아유, 표현이 잘안 되네. 요거를 커버플러 밑 커버플레이트, 커버플레이트거든요. 아니, 이게 서포트 링이라고 하거든요. 요거가 이 커버플레이트에 위로 돼 있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볼트를 이렇게 딱 하고, 너트도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냐? 이제 워터를 그려볼게요. 워터가 이제 위에서 떨어져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왜 이렇게, 아이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워터니까.
다 아시겠죠, 뭐 이제. 워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떨어져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지니까 이 안으로 안새 들어가는 거죠. 아까는 요 사이로 틈으로 이렇게 해서 새 들어갔는데 이 커버 플레이트가 이위 밑에서 이제 조립이 되게끔 디자인을 하면은 이 물이 이이밑그 커버 버킷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되게 이런 게 저는 이런 게 디테일이에요. 이런 게 디테일 디자인이지 그냥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야 여기다 커버해 이것까지만 하는 거는 디테일이 아니에요. 진짜 EPC가 디테일 엔지니어 한다면은 요런 것까지 다 커버 플레이트가 위냐 아래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새 들어가는 거를 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이걸 실제로 돌려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커미셔닝 하고 뭐 스타트업 하고 이제 가스 들어오고 막 이제 돌리고 있어. 공장을 신나게 이제 생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차오르는 게 아니라 되게 미미한 양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기에 물이 밑으로 쌓이겠지. 근데 이제 이미 늦은 거지. 이미 생산을 시작했고 했는데 요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요거를 셧다운 시키고 다시 요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요거를 다시 만들고 커버 플레이트를 만들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가스켓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고 얼마나 큰 손해예요. 큰 손해고 이거는 정말 알려주기 싫은 레슨 앤 런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은 야뭐 가짜는 거 가지고 생색낸다 하겠지만은 이러한 실수를 하면은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짜리고 그 회사의 그 레퓨테이션도 되게 떨어지죠. 명성도 떨어지지. 굉장한 이거는 진짜 알려주고 싶지 않은 실수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분이 야 씨. 무슨 이게 무슨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걸로 회사가 얼마의 손을 봤어요. 뭐한 1억, 2억의 손을 봤어. 그럼 이거의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죠? 요 커버 플레이트를 위로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요게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위로 했을 때그 손실 나는 그 금액이 1억, 2억이 된단 말이죠. 왜냐면 생산하는 뭐 플랜트를 다 셧다운 시키고 메인턴 다시 하고 뭐 해야 되죠. 그걸 따져봤을 때 이거는 1억짜리 기술이에요. 1억짜리. 1억짜리 기술입니다. 이거를 뭐 에이씨 별거 아니네 하고 지나간 사람은 그냥 1억짜리 기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인슐레이션 가스켓 관련해서 하이 템퍼레처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해볼게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 밑에 있는 게 카본 스틸입니다. 카본 스틸. 카본 스틸. CS. CS고 위에 있는 게 플랜지가 머티리얼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쪽은 좀그 녹이 잘안 쓰는 거고 요 카본 스틸은 녹이 잘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반응성 그거 외웠잖아요. 칼칼라마, 아라철, 리쥬나스, 구스음, 백금 해가지고 반응성이 큰그 원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테인리스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녹이 잘안 쓰는 거고 녹이 잘 쓰는 거고 요게 이제 다른 머티리얼이 만났을 때는 갈바닉 코로졸 있잖아요. 갈바닉 코로졸을 막기 위해서 이 가스켓이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접하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인슐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뭐그 가스켓도 여기다가 저렴 물질을 넣어주는 거, 저렴 물질 가스켓을 넣어주는 거죠. 그냥 가스켓이 아니라. 그리고 요그 워셔 있잖아요. 워셔 사이에도 절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면은 요게 닿으면은 요 카본 스틸이 금방 녹이 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슐레이션 가스켓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슐레이션 가스켓이에요. 요 가스켓이 뭐 노멀한 가스켓이 아니라 절연을 시켜주는 죄송합니다. 절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갈바닉 코로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든 접촉이 안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되게끔 그 요거 보이죠? 인슐레이션 슬리브도 껴서 이 볼트랑 요 플랜지랑 접촉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워셔랑 이 플랜지랑 접촉하지 않도록 이 인슐레이션 워셔 요런 거를 다 사이사이에 다 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껴줬는데 뭐가 문제였냐?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뭐한 200도 정도 됐어. 200도 정도 됐는데 우리 이제 파이핑 팀에서 구매한 인슐레이션 가스켓이
그거를 그 온도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100뭐 예를 들면 200도라고 해볼게요. 디자인이 200도가 아니고 한뭐 100도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응?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인슐레이션 개스켓인데, 요거는 이제 메탈 워셔고, 요거랑 그 플랜지랑 워셔랑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인슐레이션 그 워셔를 넣어준 건데, 이게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플랜지가 다 이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가지고 다 녹아버린 거야. 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플랜지에서 새는 거야. 뜨거운 유체가. 예? 뚝뚝뚝뚝 막 새는 거예요. 이미 플랜트는 오퍼레이팅 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 간단한 이거는 시스템을 잡을 수 있는데, 글쎄 우리가 좀 약간 그거는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 야, 그걸 왜 실수를 하냐? 다 이거 여기다가 오퍼레이팅 템퍼러처 디자인 템퍼를 쓰는데 이거를 왜 실수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글쎄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뭐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계속해서 갈아 껴야 되는데, 갈아 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셧다운 해야 돼요. 이 가스켓 하나 때문에 다 셧다운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스켓 하나 때문에 플랜트 전체를 셧다운 한다고 그러면 가스랑 오일 생산을 못 하는데?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우리 셧다운 못 한다. 어? 다음 셧다운까지 5개월은 있어야 된다. 이거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클램프라고 해가지고, 이, 만약에, 플랜지에서 리크가 난다. 그러면 이런 걸 만듭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볼트해가지고 여기 새도 이 안에서 그냥 고여 있게끔. 이걸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이 밴드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 플랜지 크기며, 뭐며, 안에 템퍼레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주문 제작하면 이것도 돈이에요. 엄청 돈이에요. 엄청 비싸요, 또. 리페어가.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실수 같죠. 야, 이거 가스켓 그냥 디자인 템퍼처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제대로 신경 안 쓰면은 그냥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레슨 앤런이 뭐 몇천만 원짜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새는 게 찔끔찔끔 몇 방울이면 모르겠지만 막 분사처럼 막 샌다. 이게 그 뭐야, 압력이 높아가지고 그러면은 셧다운 해야죠.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러면 엔드유저가 백차지 하겠죠. 니네가 다돈 물어라.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이 그냥 단순한 가스켓 하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슨 앤 런은 정말 뭐 가벼우로 매길 수 없는 레슨 앤 런이죠.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는 야, 씨, 이거 개뿔 기술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죠. 근데 저도 인터넷에서 이런 거로 이제 설계 실수 관련돼서 플랜트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없어요. 못 찾겠더라고. 뭐 제가 시간을 들여서 더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이 실수가 다음에는 안 해야지 하는 게 기술인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면은 그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트랜스미터 로케이션에 대한 실수예요.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실수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P&ID를 간단히 나타냈어요. 예를 들면 이 20도씨의 워터가 이게 히터 히트 익스체인저, 요게 뭐 여기 안에 뭐핫 오일이 지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지나면은 쉘 사이드로 지나면은 20도의 워터가 100도씨가 되고, 100도씨가 되는데 요 바이패스가 있어가지고 믹싱되면은 80도의 워터가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 밸브는 이 80도로 셋을 맞춰가지고 열어주고 닫혀주고 열어주고 닫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제가 이미 로케이션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 트랜스미터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이 트랜스미터의 위치가. 예? 왜냐면 우리가 그 조절해야 되는 온도는 어디예요? 여기 라인의 온도가 아니라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의 온도인 거죠. 요 라인의 온도예요. 요거는 쉽죠, 뭐.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0도 워터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패스로 가면 이게 20도고 여기가 100도예요. 100도에서 20도랑 100도씩 물이랑 섞여가지고 80도 워터가 되는데,
80도가 워터가 되게끔 요 컨트롤 밸브를 이제 조절을 띠띠띠띠 막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재야 되는 온도는 여기지, 여기에 온도지, 믹싱 된 다음에 온도지, 여기 온도는 아니에요. 여기 온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단다? 이거는 정말 큰 실수죠. 요거는 큰 실수예요. 요거는 거의 뭐 사이트에 가면은 안 되죠. 사이트에 가면은 큰일이죠. 하여튼 큰 실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알면은 뭐 뛰어난 엔지니어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는 뭐냐? 글쎄요.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는 아니고 뭐 디테일한 정말 엔지니어는 여기다가 노트를 주는 겁니다. 노트 해가지고 왜 노트를 주냐? 그 뛰어난 엔지니어는 항상 그 유관 부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TT를 달아놓으라고 했어. 근데 이제 파이핑에서 3D 모델링 하는 사람이 요거를 바로 여기다가 거의 여기다 한뭐 1cm 요 믹싱되는 포인트 1cm 앞에다가 요 TT를 설치하게끔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믹싱되는 온도를 알기가 힘든 거예요. 이 여기 갑자기 어느 날은 100도가 되고 어느 날은 20도가 되고 왜 믹싱이 잘안 되니까 짧으면은 이 20도의 워터와 100도씨의 워터가 믹싱이 잘 된 온도를 찾으려면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파이프를. 이그 트랜스미터 위치를 떨어뜨려 놔야 돼. 그러면 얼마나 떨어뜨려 놔야 되냐? 그거에 대한 노트를 써줘야 되는 거죠. 뭐 여기다가 최소한 미니멈 뭐 1m 아니면은 뭐 파이프 아이디에 뭐 10D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이 거리를 뛸수 있게끔 요것도 큰 실수입니다. 요 만약에 아무것도 이 노트를 안 쓰면은 배관에서 이거를 뭐 1cm 바로 여기 포인트에다 꽂건 아니면 이 T에다 꽂건 간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배관은 모르거든. 그 프로세스 잘못입니다. 이거를 왜 여기다가 그 노트를 안 해가지고 이 트랜스미터를 포인트를 딱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더 가지고 뭐 10D나 뭐 이렇게 적어 주는데 이제 글쎄요 이제 EPC 엔지니어 주니어 엔지니어도 모를 거. 그럼 여기다 거리를 얼마큼 줘야 돼 도대체? 1m 줘야 돼? 2m 줘야 돼? 아니면 10D 줘야 돼? 7D 줘야 돼? 8D 줘야 돼? 그거를 모른다면은 기술이 있는 엔지니어가 아닌 거예요. 기술이 있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딱 자신 있게 딱 줘야 돼요. 여기다가 뭐 10D 넣어 이렇게. 이거를 결정을 누가 하냐? 기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술 있는 사람이. 그 사이트 경험 있는 사람이. 옛날에 뭐 내가 결정해서 10D를 줬는데 온도가 계속 달라져 막 여기가. 컨트롤 밸브는 일정한데 여기 온도가 계속 달라져. 그럼 미싱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더이 후단에 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 경험 없이는 기술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EPC에서는 설계만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설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미셔닝, 스타트업, 뭐 오퍼레이션 하면서 트러블슈팅까지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지 이런 레슨 앤 런을 알지. 그냥 설계만 하면은 이렇게 설계하고 요거는 발견이 오퍼레이션 하고 발견되는 실수거든요. 그러면 계속 설계만 한 사람은 이거를 평생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누가 처리를 하냐? 남아있는 커미셔닝 엔지니어라든지 뭐 현장 엔지니어 아니면은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 중에서도 한두 명 마지막 팔로업 하는 그 엔지니어들만 알지. 그냥 이거 뭐 현장 가지도 않고 그냥 설계만 앞에 깔짝하고 다른 데 프로덕트 옮겨가지고 또 거기서 설계 깔짝한 엔지니어는 평생 자기 기술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노하우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자기가 설계한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끝까지 그 커미션의 스타트업 이거를 보면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똥 치운다고 하죠. 설계 애들이 한똥 치워야 된다. 커미셔닝 팀이라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똥 치우는 게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똥을 치우는 거를 똥싼 사람이 치워야지 그게 자기한테 자양분이 되는데 똥안싼 사람이 백날 치우면 뭐해?
똥 싸는 사람은 계속 똥쌀 텐데, 이 프로젝트 옮겨 다니면서. 예? 자기가 똥 싼지 모르고, 똥 싼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똥 싼지도 모르고, 자기가 옆 프로젝트 가서 똥 싸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또똥 싸고, 똥 싼지도 모르고 계속 똥 싸고 다니는 거죠. 응? 왜? 이거를 똥 치우는 사람은 설계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냥 커미셔닝이고, 시공이고, 이런 사람들이지. 어? 그럼 똥 싸는 사람은 계속 똥 싸는 거고, 똥 치우는 사람은 계속 똥 치우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설계한 사람을 직접 데려다가 똥을 치우게 해야 돼. 자기 똥은 자기가 치우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웰딩하고, 웰딩을 못하더라도 웰딩하는 거 슈퍼바이징하고, 이것도 다 가서 자기가, 이 벤더 직접 컨택해가지고, 이거 잘못한, 사람이 직접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게 해야 되고, 이것도 잘못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직접 다 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잘못하면 어떡하냐? 이메일 띡 보내는 거죠, 파이팅 팀에. 야, 이거, 트랜스미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옮겨라. 이메일 보낼 끝이에요. 그러면, 똥싼 사람은 그냥 이메일 주고 편하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똥 치우는 거죠, 파이핑 팀에서. 다시 T를 하나 뭐 옮기고, 3D 모델링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언제나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 같아요. 딱 누가 실수한 거,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러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딱 보면은, 야, 씨, 저런 실수 왜 하냐? 콜럼버스 달걀이에요. 이거를 실수, 설명을 들으면은, 야, 저런 거 진짜 터무니없는 실수 왜 하냐?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를 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비웃지 마시고, 야, 이거 정말 큰 기술이다. 왜냐면 이거 실수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수가 나중에 똥 치울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드냐? 우리가 셧다운하고 할때 1억이 들었어.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한 기술은 나는 그걸 항상 체크하거든.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요걸 항상 체크를 해. 그럼 자기는 1억짜리 기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슨 러닝.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다 비웃겠죠.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도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뭐 기술이냐, 그게 무슨 기술이냐. 하여튼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슨 앤 런은 잘안 밝혀요. 안 밝히죠. 왜? 기술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